네, 초등 그라이마인 사이드 4고요. 24페이지 유닛 그러니까 챕터 1에 유닛 3하고 4 볼게요. 과거 진행 시제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 저번에 배웠죠. 1하고 2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로만 바뀌었고 진행은 똑같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현재 진행 같은 경우는 현진이라고 쓸게요. 뭐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오늘 할 거는 과거 진행인데 해석이 이제 과거로만 바꿔주면 되죠. 하고 있었다. 있다를 있었다로 바꿨죠. 중이다를 중이었다. 간단하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요. 그냥 단순 과거는 우리가 저번 책에서 배웠을 텐데 워크드가 ed 붙이면 과거가 되죠. 워크가. 그래서 그레이스는 그녀에게를 걸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산책시키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산책시켰다. 이건 단순 과거고요. 그레이스는 그녀에게를 그 당시에 산책시키고 있었다. 이게 과거 진행이에요. 진행이 붙으면 항상 ing가 등장을 하고 비동사로 등장한다라고 했고 현재 진행과 차이는 이 부분이 과거로 바뀐 거죠.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과거 진행 시제는 was, were, plus 동사 운용. 여기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am과 is의 과거가 was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의 과거가 were죠? are의 과거는 were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는 was로 일치를 하고요. are의 과거는 were로 바뀌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I M의 과거니까 was죠. 원래는 M이었어. M의 과거는 was예요. 그 다음 얘네. R의 과거는 were고요. He, she, it. 단수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얘네는 현재에서는 is죠. 그래서 또 was. 얘랑 얘는 겹칩니다. 그리고 동사 운용 ing는 똑같아요. 그러면 나의 가족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이었다. 또는 타고 있었다 해서 비동사 과거형에다가 ing 붙였죠. 가족은 전체 그냥 하나로 전체를 하나로 봐서 지금 단수 취급을 했고요. I was studying all night. All night은 밤새라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밤새 공부 중이었다. am의 과거 was죠. 그리고 ing는 똑같고요. 우리는 얘는 원래 are였죠. 현재에서는 그거를 과거로 바꿨으니까 We were playing soccer. 우리는 축구를 하고 있었다. He was washing his car. 그는 그의 차를 세차 중이었다 또는 세차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시고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then, 그때, at that time, 그때 그 당시에 표현은 과거 진행 시에 자주 쓰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then이 사실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문장을 연결하는 말일 때는 그리고 나서 이런 말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과거 진행 시 때는 그때로 많이 쓰여서 I was taking a bath. 목욕하다가 take a bath거든. 그래서 I was 그때 나는 그때 목욕하고 있었어. At that time 그 당시에죠. 이걸 그때라고 해도 돼요. 그 당시에 샘은 여행 중이었다. 즉 한국에서 여행 중이었다. Was traveling.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 문구를 잘 보세요. then이랑 at that time. 그다음 25페이지 보시면 과거 진행 시제 문장에 표시하세요 했죠? 그러면 비동사 써도 되는데, was, were 맞을게요. was, were, plus 동사의 ing인 형태를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동사만 선생님 빠르게 줄 그어 볼게요. 동사 부분. 아, 여기는 여기만. 얘만 동사예요. 그 다음에. 자, 단순 과거도 보이고, 현재 진행도 보이네요. 이 중에서 과거 진행만 골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문장을 고르세요. 있죠? 한글을 잘 보시고, 그리고 있었다. 그러면 과거 진행이죠. 뭐뭐하고 있었다. 있었다가 들어가면 과거 진행이 돼요. 그래서 am drawing과 was drawing 중에 얘를 선택했죠? 공부 중이었다. 계셨다. 자고 있었다. 보니까 다 과거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진행으로 싹다 골라주세요. 그 다음 넘겨서 26페이지인데, 과거 진행 시제의 부정문과 의문문. 똑같죠? 현재 진행을 기억하고 있으면 똑같아요.
not을 비동사 뒤에 넣으시면 되고, 얘는 주어랑 비동사의 자리를 이렇게 둘이 바꿔주면 끝이에요. 그거거든요. 밑에서 볼게요. 과거 지시능 시제 부정문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 뭐뭐 하고 있지 않았다 또는 뭐뭐 하는 중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비동사 쓰고 아 주어 쓰고 비동사 과거형 두 개밖에 없죠. was나 were 쓰고 나서 항상 비동사의 부정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였잖아요. 이 not의 위치를 잘 보시고 동사원형 ing로 나타내요라고 했죠. 그러면 그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다 해서 was라는 비동사 뒤에 not을 이렇게 넣었죠. 쭉 보시면 그렇게 되고요. 나는 이거는 점심이니까 이게 먹다로 쓰였네. 그러면 점심을 먹고 있지 않았다. 비동사 뒤 자랐고, 우리는 집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 비동사 뒤에 not.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비동사 과거형 플러스 not은 당연히 줄여 쓸수 있죠. I was not. 그러면 I wasn't. 요거 주의해 줘야 돼요. am not은 줄임말이 없잖아요. 얘는 줄임말 x잖아. 근데 am의 과거인 was는 또 wasn't로 줄여 쓸수 있어요. 그래서 I wasn't, weren't 이런 식으로 줄여 쓸수 있고, 과거진행 시제의 의문문은 해석을 어떻게 해? 뭐뭐 하고 있었니? 뭐뭐 하는 중이었니? 라는 의미고요. 비동사랑 주어랑 비동사의 자리만 바꾸라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끝에 물음표. 똑같아요. Sarah was taking a class. 사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다 했을 때이 주어하고 비동사의 자리를 바꿨네요. 그러면 끝이죠. 그래서 was Sarah 할때요 W가 커진 거 보이시죠? 사람 이름은 중간에 가도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대로고 마지막에 물음표를 썼죠. 사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니?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대답은 가야겠죠? 대답은 뭐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었기 때문에 yes나 no로 가는 거는 맞고요. yes 하고 주어. 즉, 사라 같은 경우는 주어를 쓸때 대명사로 써야 돼. 대답에서는. 그래서 여자, 보통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she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was로 물었다면 was 그대로 쓰시면 돼요. 부정문도 마찬가지인데 끝에 not 붙이는 거 보통 줄임말로 간다 그랬죠? Were you visiting your grandparents? 너는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죠? 너의 조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중이었니? 했더니 봐봐. 아, 여기는 두 명인가 보네요. 그죠?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으로 해석이 됐네요. 두 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만약에 한 명이었으면 I로 대답을 했을 거야. 근데 yes, we were. 우리는으로 갔죠. 그래서 문장을 잘 보거나 아니면 그림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알수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no, we weren't. 이런 식으로 가요. 대답만 주의해 주시고, 주어진 단어가 들어갈 위치를 고르세요 라고 했죠. 보시면 not이 들어갈 거였으니까 비동사 뒤잘 왔고요. having, ing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둘이 바뀌어 있는 상태고 여기로 들어가야 ing가 맞죠. 그런 식으로 골라주시고요. 괄호 안에 맞는 걸 골라야죠. 여기는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쉬워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 해서 was not의 위치를 잘 보시고, 쓰고 있지 않았다 쓰고 있지 않다가 아니고 않았다기 때문에 과거 진행이 맞거든요. 그러면 과거 진행을 골라주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자, A 보시면 과거 진행 시제로 바꿔 쓰세요라고 했죠. 즉, 밑줄 부분을 보시면 동사를 친절하게 줄을 그어놨죠. 그래서 여기 보고 얘는 단순 과거, 따라갔다, 과거죠. 근데 한 남자니까 어떤 남자? 한 남자니까 was로 가야 맞죠. is의 과거니까. 그리고 follow는 이게 원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바로 ing 붙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수험이라고 나왔는데 수험은 원형을 일단 써놔 헷갈리면. swim의 과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덕스 이것도 중요하죠. 이스로 아 워스로 고칠지 워로 고칠지는 요 주어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가 맞죠. 여러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윔은 원형으로 돌아가서 M을 한번더 붙이고 요렇게 가야 맞아요. 그죠? 그렇게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B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래. 그러면 분명히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루시와 그녀의 강아지는 두 명이기 때문에 두 개이기 때문에 was를 were로 고친 경우. 그 다음 플래닝 같은 경우는 n을 한번더 붙이라 그랬죠. 여기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 보미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과거 진행이거든. 진행이 들어가면 항상 비동사 플러스 ing죠. 그럼 여기를 비동사로 고쳐야 된다는 거지. 대신에 과거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알겠죠. 그다음에 29페이지 문제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자, 부정문으로 바꿔쓰라라고 했는데 지금 또 줄이 쫙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동사 뒤. 비동사 뒤에 남만 붙이면 되죠. 줄임말. 축약형으로 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꼭 축약형으로 써주시고요. 대화를 완성하세요라고 했죠. 공부하고 있었니? 과거 진행이네. 그러면 were. 그리고 대답에서도 과거가 이미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니? were이고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they로 대답을 했죠. 그리고 no죠. 그러면 were를 똑같이 쓰고 NT를 붙여야겠지? No, they were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채워주세요. 여기는 지금 다 과거 진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요.